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요영이의 출발 새 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경제 방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초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인 추가 부동산 대책 가운데에서 주택을 단기간 내에 파는 경우, 즉 1년 이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최고 80%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르면 9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뭐냐? 부동산 관련 세 가지 세수 모두 올린 거라는 겁니다. 거래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높여서 다주택자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주택을 단기 보유한 뒤에 파는 경우 최고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이 부동산 단기 매매 시 양도세율을 대폭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양도세율이 주택을 1년 이내 보유할 경우 80%를 물게 되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경우 70%로 적용됩니다. 지난 12·16 대책에서 같은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50%, 40%의 양도세를 부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세율이 올라갑니다. 양도세율은 뭐 인상은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인 거 맞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증여 같은 이제 매물이 오히려 더 잠기면서 가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12일부터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생활 속 거리 두기 뭐 단계적 상승 문제랑 연결돼서 조금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요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판매처도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가 돼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됩니다.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이 됐죠. 그 근거 규정 유효기간이 12일을 만료가 됩니다. 이렇게 폐지가 되면 지금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이 다양한 판매처에서 판매되고요. 또 지금은 1인당 구매 한도가 10장까지만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구매 한도도 풀립니다. 식약처는 일단 제도 종료에 앞서서 오늘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 수량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한번 이 공적 마스크 구매를 허용한다 하는 방침인데요. 시범적으로 좀 운영해보고 만에 하나 또 한번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구매 수량 제한이나 구매 요일제와 같은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거 좀 새로운 뉴스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가정 내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도우미를 근로자와 같이 봐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주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까지 가사 서비스는 대부분 비공식적이었고요. 또 이 도우민 단순 구두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 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라는 겁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노동관계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증기관은 이 손해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가사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용이 되면 가사 도우미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어쨌든 이제 인증기관과 이 가사 도우미가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 요금이나 휴게 시간, 안전 등이 포함된 이 표준 이용 계약서에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이제 재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또 통과할 지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거친 뒤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15시간을 기준으로 지금 판단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삼성전자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상당했는데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8조 1000억 원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2%가 급증했는데요. 당초 예상은 한 6조 원 중반대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매출은 5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가 줄었고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 영업이익 비율인데요. 영업이익률이 15.6%입니다.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15원 정도, 16원 정도 물건을 남겨서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이 선방한 건 반도체인데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화상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서버, PC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고요. 또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았던 소비 가전, 스마트 부분 업종도 지금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복된 것이 실적 개선에 크게 한몫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도 활짝 웃었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업종이 좀 달라지고 있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백기정 이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건 와이파이 시간인데요. 오늘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카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내 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예리한 카리스마 예카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요 왜 별명이 이렇게 서로 다를까 생각해봤어요. 백기종 팀장님은 부카라 그러고 이호선 교수님은 예카라 그러는데요. 보니까 눈의 크기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아닐까. 뭐 크기가 어떤지는 알아서 판단하셔야지. 제 눈이 굉장히 작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부카와 예카 아주 저희는 절묘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특별히 한 분 더 제가 모셨습니다. 맨날 저랑 티격태격 하시는 분이죠. 누굴까요? 웃음이 나오네요. 저는 뭐 이 부카에카 해가지고요. 오면서 들을 때 무슨 과거에 그 무슨 자매처럼 듀엣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남매인 줄 알았어요. 장소팔 고춘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 스포츠 코너를 책임을 지고 계신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 저희가 특별히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갑자기. 갑자기요? 오늘 이효선 교수가 계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시면서 서로 이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농담도 하고 원래 이제 1, 2부에서 나눠서 하시는데요. 1, 2부가 아니라 3, 4부에서.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를 모두 모셨습니다. 이 세 분을. 왜 그럴까요? 어떤 주제 때문에 이 세 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오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6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22살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몸을 던졌습니다. 유족은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상습폭행과 괴롭힘, 갑질 등을 당하며 선수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빨 깨물어. 야. 네. 컨텐츠. 고 최숙현 선수는 올해 초 팀을 옮기고 대한체육회에 진정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등 주변에 수차례 SOS를 쳤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지막 호소를 대신했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주시청의 트라이애슬론 팀의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관련자들의 반응을 보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너무너무 놀랍기도 했고 너무
슬프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와이파이 시간에서는요, 이 내용으로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백기정 팀장님, 네. 이번 사건 좀 간략하게 정리 네, 주시겠어요? 그 간략하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가급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안 하시죠, 근데 간략하게. 네, 최숙현 선수 사건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22세 됐죠? 네. 스토리텔링을 계속 하자면 지난달 26일인데요. 시간이 굉장히 저는 시간에 중점을 뒀어요. 바로 12시 28분. 그러니까 12시가 막 넘어간 상태에서. 밤이요? 네. 밤이죠.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죠. 12시 28분. 그러니까 그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엄마, 경주에 있는 엄마하고 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때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점이 12시 28분이에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그래서 엄마가 그 위에 톡이 없어요. 예고도 없이.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일이냐,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대답 좀 해줘 하고 이런 안타까운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미 이때 최숙현 선수 지금 고인이 됐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건물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26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일 날. 이제 그 최숙현 선수가 이런 어떤 행위에 피해를 봤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증언, 뭐 녹취 이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지속적 반복적 폐쇄된 상황 또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해를 봤었는데 네. 제가 짧게 말씀을 몇 개를 들으면은 2016년도에 팀원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얘 콜라를 한 병 마십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이거는 감독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최숙현 선수 체중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체중이 줄지 않았다. 몇백 그램 늘었다 그래 가지고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빵? 그 빵을 무려 2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 뭐 어느 정도겠어요? 보통 1,000원, 2,000원 하는 빵을 2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이걸 새벽까지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게 하는 가혹 행위를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있어요. 복숭아를 감독에게 먹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체중을 잽니다. 근데 체중이 줄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너무 심각했어요. 그냥 뺨을 20회 이상 때리고 그다음에 가슴 배를 발로 차고 밀치고 부딪히게 하고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20분 이상 폭행을 했는데 정말 제가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 살을 못 뺐다는 이유로 운동 중에 어떤 걸 했냐면 3일간 굶기는 그런 가혹행위를 해요. 어머니. 그리고 나서도 뭘 하느냐. 자기가 신고 있는 슬리퍼를 벗어서 뺨을 때리는데 슬리퍼가 때렸지 내가 때린 게 아니다. 라는 형태의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욱 충격적인 게 있어요. 1개월에 이제 10번 이상 폭행이나 이런 걸 상습적으로 했는데 뭐 몇 살에 땡땡 그다음에 뭐뭐뭐 땡땡 갖다 외모 비하를 했는데 특히 제가 충격을 받은 내용은 뭐냐면 잠깐 선수촌을 이탈을 해요. 근데 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최숙현 선수를 직접 감독이 때려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선수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 해서 아버지가 직접 체벌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때리게 해요. 이때 최숙현 선수도 울고 아버지도 울었어요.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데 정말 끝도 밑도 없어요. 네. 제가 지금 이 중간에 서 있는 이미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이런 가해자들이 김규봉 감독, 안주현 물리치료사라고 하는데 뭐 자격도 없다라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 선수 김도환 선수 그리고 장윤정 선수는 너무나도 유명한 선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해를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대다수 다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던 최숙현 선수가 철인 3종 선수인데 사실은 여자 청소년 대표를 했고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 네. 철인 3종의 선수인데 얼마나 멘탈이 강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사과할 일 없다. 그렇죠.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좀 공부를 샀습니다. 최동호 소장님. 예. 그 최숙현 선수가 활동했던 종목이 트라이애슬론 종목이잖아요. 예. 이게 뭔가요? 이 트라이애슬론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철인 3종 경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 트라이애슬론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트라이와 애슬론. 짐작이 가죠. 트라이는 뭐 세 가지라는 뜻이고요. 애슬론은 뭐 애슬레틱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하는데 운동 경기라는 네네. 뜻이거든요. 세 가지 경기랍니다. 그러니까 세 아무거나 상관없이 세 가지 종목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그거예요. 네. 그 뭘 하느냐? 네. 일단 수영하고요. 네. 사이클하고 마라톤을 합니다. 근데 왜 수영과 사이클과 마라톤을 하느냐? 네.
가장 강한 사람을 가려보자. 아. 그러니까 가장 힘든 종목 중에 세 가지로 골라서. 처리를 가려보자. 예. 그래서 이 트라이애슬론에서 우승한 선수를, 우승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칭호는. 네.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이요? 철인. 예. 그래서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철인 3종 경기라 그러면 강하고 엄청난 투지를 가진 인간승이라는 느낌이 지금 많이 전해오는데요. 그런 종목에서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할 것 같은데도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라면 상당히 괴롭힘의 정도가 끝내줬을 것이다, 심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효성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무엇이 철인을 무너뜨렸는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스포츠계에 몸담았던 분들은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만 많이 아실 겁니다. 이 폭력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고요. 비상식적인 폭력이 사실상 상식처럼 통하는 영역이었던 곳이 스포츠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뭐 그전에 심석희 선수 얘기도 들어서 우리가 한참 공분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3년 동안 태권도 선수로 지낼 동안에도 저는 맞느라고 운동을 못해서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무슨 운동하셨는데요? 전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태권도. 네. 아. 그런데 맨날 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만둔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번 사건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저는 결국 이번 사건도 스포츠 영역에서 만연했던 이 폭력이 가져다준 일상적인 그 구조, 이 구조의 희생양이 아니었는가. 결국 폭력 생태계가 이 선수, 이 철인을 무너뜨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실제 이 폭력의 강도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이 선수를 둘러싼 이 주변의 환경이 어땠는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이끌면서도 헤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운동 처방사로 알려진 그 안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몸을 관리하고. 네네.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서포트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폭력 구조를 형성했다는 거죠. 아, 모든 것이 트라이 폭력을 형성했군요. 자, 좋습니다. 이번 사건이 심각하게 알려지면서 이제 국회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상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최숙현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원이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심석희 선수 사건 이후에 또 전혀 네. 나아지지가 않고 이런 폭행 상황이 지금 계속된 건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하여튼 그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늘 이렇게 그 어떤 폭행이라고 그럴까요? 네. 아, 괴롭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이 늘상 일어나고 있다. 일상화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아주 극적인 비극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 그래서 이번 사건도 체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화된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표출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늘 주변의 폭력에 대해서 늘 무관심하고 우리가 또 공권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의원님께서는 최숙현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최숙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해서 적어도 체육계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을 한 번이라도 가해해서 처벌을 받으면 영원히 그 체육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법을 지금 준비를 했고요. 문제는 체육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혹에 뭐 태움 예를 들면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문화계도 있고 심지어 공직사회도 있고 일반 사회에도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을 해서 업무, 고용 등 관계상의 보호감독자가 위계 위력에 의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아주 가중처벌도록 하는 이런 법을 준비 중에 있고 또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처벌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좀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이제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최숙희 선수 관련해서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국회 차원에서든지 뭐 어떤 차원에서든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국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감독 감시기관 책임 있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 네. 이걸 좀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미비점이 있다고 이제 보완을 하는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사법적으로 또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파악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에서는 또 청문회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에는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할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상적 정의를 제가 한번 좀 제기를 했는데 네. 우리 사회는 큰 정의 그러니까 뭐 정치 혹은 뭐 권력 이런 거대 담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과잉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정작 주변의 관심은 좀 적어요. 주변의 일상적인 폭력 예를 들면 경비원에 대한 건 뭐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이런 것들을 늘상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정의는 큰 정의든 작은 정의든 일상적 정의든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특히 네. 주변 사람들의 어떤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각자가 다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덜 갖는 네. 이런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이번 최숙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우리 주변을 다시 챙겨보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난 월요일에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 증인으로 이 감독과 선수 두 명이 참석을 해서는 아, 폭행 사실 없다, 사과할 일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최숙현 선수의 유족이 어제 공개한 녹취 파일에서는 설거지가 늦었다면서 감독이 다른 선수를 때리는 그런 상황이 녹음이 돼 있었단 말이죠. 아마도 네. 이런 식의 폭력이 일상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사건 진상 규명의 키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게 그냥 늘상 이루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해했던 사람들 우리가 최 선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조차도 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인식 못하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행이 다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계 감독이든 선수든 코치든 이런 분들이 나 때는 더 했는데 네, 네. 이런 정도 갖고 이게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걸 인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이 국회 차원이나 전체 차원에서 좀, 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요. 뭐, 최숙현 선수가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죠. 뭐, 여러 군데에다가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권위원회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또 특히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전혀 도움을 못 줬다는 건데요. 대한체육회는 더더군다나, 상황을 몰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4월 달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또 드러나면서 이게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상으로 지금 이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누군가한테 호소를 하고 네.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계에 대해서도 그런데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호소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된 것. 네. 여기에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건 뭐 고양이한테 이게 생선을 맡길 수가 없는 구조가 아닌가. 네. 또 끼리끼리 문화라 네. 예, 자기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또 무마하려고 그러고 거꾸로 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이고 좀 더 엄격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이번 법에 개정할 때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제기하는데 결과는 뭐 한두 달이 지나도 안 나오는 일이 생기면 네, 고지가 네.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열흘 이내든 일주일 이내든 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어떤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야지 네. 공권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데 대한 미비점도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석현법을 추진 중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그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참여 중인 아베당 한국지부님께서는요, 대한체육회 카르텔이 문제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은 군주, 지역회장은 영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정돌량님께서는요, 인권위가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또 달빛제다님께서는 그냥 체육회를 해체합시다. 해체하고 논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강력하게 말하셨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이 괴롭힘 당하는 선수를 도와주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 이제 세 분, 우리 지금 이영호 의원과 이야기도 이제 들어보셨고, 앞에서 또 우리가 말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이 전혀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백기정 팀장님. 네. 왜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습니까? 고인이 사망했다는 거죠. 제가 앞 이효순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심석희 선수 예를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네, 심석희 맞아요. 선수가 무려 4년 동안 지속적인 반복적인 성폭행 내지는 그 조재범 코치 이미 뭐 언론에 보도가 돼 있고 지금 재판을 통해서 수감 중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석희 선수가 그런 고통을 가감하게 외부에 표출했어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 체육계 내부에 그런 폐쇄적인 또 어떤 그 이너서클리즘의 이런 단기를 들고 가감하게 네. 표출을 해서 결국 세상에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금 고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런 심한 고통을 겪고 좌절 끝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측면인데 자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당사자가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면 네네. 직접적인 증거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인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국회에서도 정말 태연자역하게 그 녹취도 있고 보도도 많이 됐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감독으로서 감독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최숙현 선수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어떤 범죄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또 마찬가지 거론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네. 이런 건 뭐냐. 직접적인 증언을 해줄 피해 당사자가 없다. 이런 부분에 하는데 사실은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넘쳐야 없다는 게? 이게 지금 경주 경찰서에서 이제 일단 한번 해서 송치를 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거지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검찰, 경찰이 모두 나서서 다시 수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최숙현 선수가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 내용과 피해 진술이 있습니다. 네. 요건 지금 기록이 돼 있고요. 네. 또 하나. 가족들의 전문 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동안 최숙현 선수에게 엄마, 아버지한테 한 이런 증거가 전문 진술이 간접 증거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최숙현 선수가 이제 뭐가 있냐면 남겨놓은 메모나 그다음에 다이어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 동안 지인들에게 호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참고인 진술.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팀 동료 선수들의 직접 목격한 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의 참고인 진술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정에서 요즘은 간접 증거지만 직접 증거에 준한 그런 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대한체육회는 알면서도 지금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고 경주지 체육회는 감독 말만 듣고 선수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더라. 철인 3종협회는 그냥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니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했다더라. 또 문체부 인권위도 그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 뭐 오히려 피해자한테 증거를 더 내놔라 이렇게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아니 우리 같은 일반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우 끔찍하겠지만 이 분들은 합숙클램처럼 이렇게 매일 같이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정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지만 용기를 내서 청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 사람을 그 거의 매장시키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쪽 계통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최동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종의 내부 고발이죠. 배신자 그렇죠. 소리를 네. 듣게 되고요. 본인이 당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그러면 그러면서도 이 숙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에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않더라. 없다. 네. 이런 좌절감이 네. 심리적으로 결정적으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폭행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백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네. 대한체육회와 이 천인삼종협회, 경북도체육회 등등은 네. 정말 인적쇄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바꾸라도 결국에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수없이 말씀드렸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더 이상의 제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 되는가. 인권의식이 없는 분이 스포츠인권센터장으로 만약에 계시면 인권 개선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천인삼종협회는 최석균 선수 장례식장에서 은폐를 시도했죠. 장례식장에서 맞죠. 조문원 선수들에게 쓸데없는 얘기해서 소문 나오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최석균 선수 아버지의 그 증언입니다. 네. 경북도체육회 나 회유하려고 했다. 경북도체육회는. 네. 그리고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어떤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보고 있는지 정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입장문 발표했죠. 1일에 7월 1일에 네. 입장문에는 사죄 사과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조사의 주체가 돼가지고 천인삼종협회와 경북도체육회를 감사하겠다고 했어요. 완전 유체 이탈이죠.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그 다음 날에 성명서를 다시 발표했어요. 뭐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죄한다, 사과한다, 끝까지 이 가해자들 유착관계 파헤치겠다고 했거든요. 왜 네. 입장이 돌아섰냐? 중간에 대통령이 차관 불러다가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하루 만에 바뀌었거든요. 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네. 대한체육회나 이 기관들의 그 시선은 네. 유가족에 가 있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 피하고. 정치적인 그 여건들 그리고 네, 여론을 네. 살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네.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도 계속해서 세 분과 함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간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요. 청소년 국가대표 동료 선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사건 와이파일 오늘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기 팀장님, 이호선 시민상담 전문가님 그리고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보다 체육계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한 번 더 피해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여당의 이모경 의원이 한 얘기였는데요. 체육계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에게 마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부적절한 질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분은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우리 그 유명한 우생순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인데요. 이분은 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더 걱정했을까? 왜 부산은 뭐가 됐냐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우선 교수님 왜 이렇게 이분 얘기하셨을까요? 일단은 고인을 두고 그 발언이 적절했는가 그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오랫동안 체육계에 몸담으면서 알고 있던 그 스포츠 생태계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에 아동학대 얘기할 때 보면 훈육과 그리고 아이들의 그 학대 사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포츠계에서는 항상 이 폭력과 훈련 사이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실제 그
임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감독 생활을 하시면서 감독이 하는 여러 역할들 중에는 아마도 몸도 만들고 기술도 단련하면서 동시에 정신관리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독들의 애로들 또 그 관리 차원에서의 애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배제된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 누군가의 생명의 문제라든지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합리적인 스포츠 관행에 관련돼서는 이게 성과 시스템 앞에 보호 시스템이 완전히 묻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했던 얘기라서 사실 이 고인과 또 고통받고 있는 스포츠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뼈아픈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잠깐 그 최숙현 선수하고 청소년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훈련했던 동료 선수 임지미 선수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이 훈련 과정과 또 동료로서 최숙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 어땠는지 한번 짧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단짝이자 경북 최고 후배입니다. 임지미 선수 연결돼 있습니다. 임지미 선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목소리도 너무 앳돼 보이시는데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최숙현 선수하고는 어떤 관계였나요? 저는 숙현이 언니와 초등학교 때부터 수현 선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고 중학생 때는 이제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종목의 같은 경북팀으로서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경북체육수영부의 선후배로서의 인연을 이어갔고 그리고 언니와 저 둘 다 여자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선수님이 보시기에 임지미 선수가 보시기에 선배로서 최숙현 선수 혹은 뭐 이 청소년 국가대표로서의 최숙현 선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숙현이 언니는 운동을 좋아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운동할 때만큼은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 많이 챙겨주고 아껴줬고 윗분들에게 특히 깍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습들을 보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생 네. 네 평상시에 앞에서, 네, 네 더 한 더 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 둘 다 여자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언니가 저에게 동기가 없어서 혼자 많이 힘들 거라고 말하면서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 주장이었던 숙현이 언니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주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숙현이 언니가 걱정을 하면 저에게 주장으로서 많은 후배들을 혼자 이끌어가기 버거울 거라고 하면서 저를 더 많이 챙겨주고 달래주었고 아껴줬고 그만큼 저에게 아주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최숙현 선수가 평소에 이런 가혹행위를 당해서 나 힘들다, 나 정말 못 살겠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어려움을 혹시 호소했다거나 힘들어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같이 팀을 했던 터라 최근 정황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요. 네. 어렸을 때도 그 감독님께서 후원을 자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원래 체육계는 이렇게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좀 혼내주고 이런 게 많은가요? 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선수들끼리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꾹 참는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희는 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와서 해왔기 때문에 그게 훈련 과정에서 저희가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그에 대한 처벌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고 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군요. 네. 그 세상에.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들이 소리내어 하는 이야기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고 선수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시에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동료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끝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다시는 체육계에 이런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캠이 언니가 어떠한 일로 고인이 되었는지 국민 모두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임지미 선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니까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매우 열심히 하고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줬다는 거,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체계적으로 뭔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좀 전에 임호경 국회의원 얘기를 이제 하다 말았습니다. 그 이호선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님 최동호 스포츠 문화센터 소장님 제가 너무 갑자기 막 길게 다 부르게 되네요. 예, 문화도 예. 합니다. 문화도 해요? 예, 문화적이에요. 전혀 문화적으로 아닌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 스포츠 전문인으로서 예. 이모경 의원의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예, 그 뭐냐면은 네. 진심은 인정을 해요. 어떤 진심이요? 그러니까는 이 최숙현 선수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노력한다는 건 진심을 이용하는데 네. 의욕 충만으로 인한 실수가 좀 많았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접근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 감독으로서 선수로서 또 굉장히 그 리더십이 있는 선수로서 뛰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법을 경험하지 못했죠. 이제 국회의원 신분은 감독이나 선수는 다르잖아요. 네. 먼저 손 벌리고 위로하고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얘기해야 된다. 네. 이것은 좀 더 정치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짜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이 부산 얘기 꺼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 임호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LG 스포츠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체육계 전체가 매도당하는 거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은 안 그렇고 우리 체육계 전체가 이렇게 폭행이 벌어지는 곳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건데 잘못된 시각이죠. 왜 잘못됐냐면은 네. 체육인으로서는 이런 시각 가지고 이번 사건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는 체육계의 명예를 우리가 실추시키지 말자 이런 접근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 왜 이 인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이거를 밝히는 게 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체육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좋으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국회의원이다. 체육인만의 국회의원은 아니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근데 앞서 임 의원은 최 선수 동료에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가해자들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살려놓고 봐야죠.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다가 언론에 잘 보이기 위한 일만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도, 의욕 충만으로 저는 매우 화가 나는데요. 예. 그 대응에서도 이 임호경 의원의 이 발언이 보도가 됨으로써 이 이슈가 됐을 때 첫 번째 대응이 무엇이었냐면은 또 진영 논리를 갖고 왔네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 진영 논리 물론 이제 보수 신문이라고 칭한 그쪽이 언론하고 공격을 받고는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 진영 논리를 갖고 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진영 논리 위에 뒤에 숨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첫 번째 대응에도 실패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투진을 불사르고 있는데 일종의 그 정치인으로서는 아마추어적인 경험 부족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백기정 팀장님, 네. 최숙현 선수는 이제 가혹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뭐 모든 곳이 다 처리를 안 해줬죠. 오히려 최 씨를 보고 죄인 취급을 하더라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네. 이거는 왜 그랬던 겁니까? 이게 이제 2월 달에 경주지청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주경찰서로 이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경찰서 형사팀에서 수사를 해요. 근데 이 수사를 누가 했느냐면, 뭐 지역에서도 지금 오고 기자들한테 문의도 오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적으로, 일반 팀원이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수사 책임자인 팀장이 직접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최숙현 선수가 이제 조사를 고소인 진술 조서를 하고 나와서 한 얘기가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마치 죄인 취급을 받은 것 같다. 운동선수가 그런 정도 폭행이면 다반사 아니냐. 그리고 가해자는 결국 해봐야 벌금형 정도 처벌 받을 것이다. 뭐 2, 30만 원밖에 안 받는다. 네. 뭐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몇 년간의 고통을 참아내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인 진술 조서를 하는데
담당을 했던 경찰관이 조사관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마치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일반적으로 다반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고소를 하느냐라는 형태로 들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숙현 선수가 경찰 조서를 받고 돌아 나와서 지인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이 지인이 아주 명백하게 한 방송 매체에다가 폭로를 합니다. 뭐라고요? 경찰의 어떤 그 말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피해를 당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진술을 했는데 담당하는 조사하는 사람이 경찰관이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하고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수사가 적절했느냐. 물론 저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팀장이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무게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위한 그런 수사를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현재 감찰 조사가 굉장히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본인은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사가 마무리되면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저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네. 왜 그러냐. 사망을 하셨거든요. 최숙현 선수가. 네. 그래서 진실은 밝혀질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이혜성 교수님, 사실은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서 가해자들도 이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피해자도 그런 문화 속에서 도움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념한 듯한 느낌이 들고 이랬단 말이죠. 이게 그 심리적으로 좀 학습이 돼서 그런 겁니까? 길들이기가 돼서 그런 겁니까? 길들이기에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 번의 진정을 넣은 거예요. 이 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힘은 뭐였냐면 용기였습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최 선수의 죽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저는 이중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중으로 이 사람을 묶었던 거는 가장 가까이에서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했던 그 감독과 그 운동처방사와 그 선배들이었던 거고요. 직접 그 가해를 했던. 이중폭력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 뭐 협회, 뭐 체육회, 인권위 다 진정을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방임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폭력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꺾인 이 용기에 대한 무기력이 이 선수가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네. 요청한 말을 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소장님 예. 이번 사건이 남긴 시사점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감정에 서는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체육계에서 노력해야 될 몫이고요. 이제 두 번째 지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감독이나 선수들이 폭행이 있었다. 이게 수사 완료 이들에게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이 마무리될까요? 우리 국민의 감정이 깔끔히 정상으로 되도록 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무엇 때문에 납득을 못하느냐. 왜 인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못했느냐. 왜 손보려는데 왜 잡아주지 못했느냐 이거하고요. 네. 경주시 체육계, 경주 경찰서, 경북도 체육계 강한 유착 관계가 의심이 되죠. 네. 이거에 대한 철저하고 명백한 투명성 있게 모든 것이 밝혀져야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준 전 팀장, 이효선 교수님 그리고 최동호 스포츠문화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이벤트로 어제와 오늘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자리 핸드폰 번호 2811 쓰시는 분, 0505 쓰시는 분, 6635 쓰시는 분, 6461-7507-1971-7663-9169-0635-7333-7701 임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벤트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2811-0505-6635-6461-7607-1971 7663-9169-0635-7333-7701님 네,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마구마구 인지샷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의 출발세 아침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